라라스 말삼이 중국의 다르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사이 이런 전차로 나라 말씀이 중국과 나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 사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교육과 과목을 선택하시오. 다운로드 좀 받았나요? 아워스 다운로드.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선진국.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개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선진국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보장받는? 대부분 선진국 하면 아메리카 스타일? 유럽 스타일? 동양에선 개방을 제일 먼저 한 일본 스타일 정도가 있을 텐데요. 뭐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이 중에서 제일 선진국은 어느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선진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진국 개판이라고 하죠. 개판 완전 개판. 개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다 보니 개나 소나 다들 왕이라 이겁니다. 다들 왕이라 이거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것이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에 뭐 접촉되지 않는 한.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거지가 되든 갑부가 되든 완전 극과 극이 있는 것이죠. 물론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선진국 하면 극과 극이 물론 이제 뭐 삼각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점점 더 삼각형, 완전 극삼각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난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스타일의 선진국이 될까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개발도상국에서 각자 쓴 선진국보단 그 중간 단계가 어울릴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자, 선진국.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그렇고, 이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필라소. Let's take a spiritual approach. 명, 행, 식, 명세, 육처 등을 했었죠. 다음 거는 맨 나중에 하고, Colloquial step time. Can you speak American English in everyday life? 단순 미국 생활 영어를 말할 수 있나요? 이번엔 무엇을 할까요? 제가 보는 이 참고서적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편에 꼭 서너 개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꼭 외워야만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죠. 딱 보면 되게 쉬운 단어인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외우자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그리고 이제 원어민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렇게 쓰겠죠. 물론 이제 스탠다드한 인터내셔널한 잉글리시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외국어는 대부분 외우기입니다. 외우기. 외우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죠. 이번엔 이 화상에서 더 이상 못 참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책마다 다른 표현이 있죠. 지난번에도 무슨 그 asking for it, 뭐 deserve it, 뭐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진 서너 개가 있는데 책마다 뜻은 같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을 때 하는 말 있죠. 도저히 못 참겠다, 화가 나서. 그런 말이 무엇이냐면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일단 소개를 하자면 that does it. 딱 보면 단어는 쉬운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that. 그것은 그것이 하다. 그것이 하다 그것은. that does it. 그것은 그렇게 하다 그것은. 그 무슨 뜻일까요? 그냥 외워야만 이해가 되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도 있는데 화가 나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원어민 사람들은 대시나 더시나 이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유래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가 나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겠네 라는 말 that does it 이라는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that does it. 화가 나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네. 자, 비슷한 표현은 지난번에 I've had it 있고 그 다음에 that's it 같은 경우에는 됐어 바로 그거야 뭐 했는데 유가리의 용법처럼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That's it에도 한 서너 개 정도의 뜻이 있고 유가리도 자세히 보면 뭐 모르지 그런 뜻인데 자세히 보면 서너 개의 뜻이 있죠. 이런 걸 잘 알면 정말 회화한 데서 아주 고급스러운 뉘앙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that's it 할 때 화가 나서 못 참겠다 할 때 that's it도 있다고 한답니다. I can't take this anymore. 더 이상 못 참겠다. The last straw. 마지막 접수하기도 뭐라고 The last straw. I can't stand. 아주 많이 씁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화가 났을 때 쓰는 말이 있겠죠. 그리고 화가 나서 쓸 수 있다는 표현은 이거 말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서적에를 참고해서 말하자면 이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대. That does it.
여기는 짧은 게 더 힘이 있겠죠. I can't stand 이건 뭐 I can't stand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자 다음은 유학자 필독서라는 데 나오는데요. WOP 이걸 무엇이라고 읽겠습니다. 예, 제가 보는 참고서적에 이거는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데 와와와와라고 있습니다. 와 경렬 이탈리아인 이탈리아 개인 이민자 두 번째 와 WHOP 미국 비격수 뭐뭐를 강타다 매질하다 패배시키다 쿵 떨어지다 강타하는 소리가 들리다 쿵 떨어지는 소리 떨어지기 채찍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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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면은 미국인을 세포스라고 일본을 립스 잭그 다음에 중국인을 짱게 호주는 아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탈리아를 나타낼 말은 없어요. 그래서 WOP 와와 그죠 와와 다음 야끼리아 발음 재밌죠 야끼리아 야끼리아 야끼리아는 무엇일까요? 상대의 말에 대한 불신이나 수다에 대한 짜증, 시끄러워, 시시해, 또는 무의미하게 계속 떠들다, 또는 시청 없이 조잘거리다. 야끼리야, 뭐 약이라고 하는데 계속 떠들며 잡담하기, 가십, 아이들 취해라. 스커들버, 항해, 분수식에 물 마시는 장치, 분수식에 물 마시는 장치, 또는 미국 비격치, 소, 문이나 가십, 소문이나 가십, 루머, 뭐 가십 정도 있겠습니다. 분수식에 물 마시는 장치, 스커들버. 자, 다음은 사전 단어입니다. 사전 단어 청, C-H-U-K, U-N-K, 청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으로 많이 써먹는데, 청. 첫 번째, 빵, 고기 등 큰 덩어리, 두껍게 썬 고기, 고집 센 동물, 특히 말, 상당한 양, 역시, 미국 속으로 섹스, 여자, 미국 속으로 해시, 대마의 삼각대, 캐나다 피스톨,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다, 몸에서 덩어리를 제거하다, 청, 아, 수사해야죠. 덩어리가 되다, 동감나다. 두 번째, 네, 펀인데, 미국 속으로 던지다, 몸에서 물건을 던지다, 모닥불 등을 도두다, 모닥불 등을 지키다. 풍덩, 꽝, 탁, 쾅 하는 소리가 나다, 내다. 청입니다. 청. 자, 다음에는 경단어입니다. 경단어. 요즘은 계속 경만 하는데 경을 좀 짧게 합니다. 구약, 창세기, 27장 한자, 전통. 한자가 다른데요. 퀴버라고 합니다. 퀴버. 등에 매는 화살 자물통. 화살 자물통을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 떨리다. 두 번째, 재빠른, 민첩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신약, 마태복음 15장 2절, 유전. 우리가 기름을 발견하는 유전. 그리고 아버지부터 제대로 내는 유전. 트리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습, 신앙 등의 구전에 의한 전승, 전통, 관습, 신앙, 경외의 전설. 자, 꾸란. 담요 덮인 자. 74장 30절. 그 위에 19이 있노라. Over 19 and there's. 천사가 19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the one developed this. 불경, 상입자니까 가마솥 등에 나와 있는데요. 자해도 보면 19. 첫 번째. 아래 사람에게 베푼 따사롭고 돈독한 사람. 있는 고구려 광계 토열에 지는 아리수, 그 이외에는 육미하, 한수, 한강이라 불렸다. 고려시대에는 열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수, 참 시대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한수이다. 라고 불리네요. 자, 그 다음에 한자 소개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손과 손이 맞닿다? 그럼 뭐 전파가 막 울려 퍼진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닿을촉. 닿다, 부딪히다, 떠받음, 움직이다. 더럽혀진. 불교에서는 마음이 외물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작용. 마음이 외물에 따라 일어. 지난번에 뭐 하나 쓴데 외계의 상태에 따라 내가 변한다는 하나 썼는데 빠싸. 촉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촉. 촉이 있어서 외물. 외물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한. 내 마음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빠싸. 이것도 재밌네요. 빠싸. 안테나도 있고. 빠싸. 촉입니다. 촉. 한자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촉입니다. 마음이 외물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작용. 빠싸입니다. 자, 촉, 빠싸. Sense impression, contact, touch. 뭐, 촉각, 접촉 등이 있겠죠. Sense impression.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하시는 모든 분들 잘 되길 바라며, 무더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빠싸.